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죠. 중국이 오랜 봉쇄 조치를 풀자마자 우리가 대문을 걸어 잠근 셈이 됐고요. 한국에 여행 오고 싶었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이 같은 우리 조치에 중국 정부가 초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중국 역시도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근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당장은 뭐 여행객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교류하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3년을 겨우 버텨냈는데 또다시 문을 닫아버린 중국. 지금 우리 기업의 상황은 어떤지 그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국 의류 무역업체의 오정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상무님, 저희가 그 앞서 네. 중국과 의류 무역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중국과 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잠깐만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의류 디자인을 저희가 해서 중국 공장에 생산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OEM 방식으로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업체와 교류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희 회사에서 한 10년 이상 이 정도 교류를 했고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의류를 디자인만 하는 인력이 있고 네. 현지에 이제 대거 발주를 해서 현지 업체에서 현지 공장에서 의류를 대량 생산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지금 특히 의류업계 같은 경우에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인건비 등에서 이점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희 나라나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고 예. 자체 내에서도 의류 관련 생산 공장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도 싸고 생산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쪽에서 많이 지금 의존도가 높죠. 예.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거예요? 거의 한 50% 정도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절반가량. 예를 들어서 네. 똑같은 양을 만들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50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말씀이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쉽지만 않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풀리면서 이제 좀 서로 오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네. 교역이 좀 더 활성화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비자 발급으로 또다시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 이게 난감한 게 저도 이제 의류 한 30년 정도 했었는데 예.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 침체가 계속되는 거죠. 서로 무역을 하면서 매출 증대도 해야 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런 뭐 국가든 뭐 여기 있는 뭐 서민이든 뭐 기업인이든 상당한 경제 침체가 이어질 거라 예상됩니다. 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년간 많이 힘드셨잖아요. 아, 예. 가장 힘든 것들 좀 몇 개만 말씀해 주시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의류 쪽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화상 채팅이나 이메일 아니면 위챗 같은 거로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럼 실제로 보면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제품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쪽 가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안 보고 이제 할래니까 안 되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원단 시장이든 공장이든 막 한 달 이상 막 폐쇄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산도 안 되고. 이러니 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의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이게 뭐가 소재나 뭐 사이즈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발주를 하더라도 네. 현지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가서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예. 상황이 된 거고. 그럼 만약에 현지화 업체와도 10년 가까이 거래를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방법마저도 아예 끊겨버린 상황인 건가요? 아, 예, 그렇죠. 이제 최근에 또 비자가 풀린다고 해서 예. 이제 저희도 이제 비자 확인 발급 받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며칠 만에 중단을 해버리니까 그 희망마저 이제 없어진 거고 실제로 현지 중국에서는 이제 저희 같은 기업인이 들어오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 되고 그쪽 자체 중국에서도 50% 매출이 떨어졌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 현지 업체들이요? 예, 업체들도. 거기 그리고 현지의 중국 공장들도 폐업 위기까지 가시는 공장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봉쇄를 시켜버리니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 나라도 이제 방역하는 쪽으로 이제 하기도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중국도 그런 상황이고 그쪽에서는 우리 같은 기업인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중국에서도 그런 조치를 내리니 참 힘든 상황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팔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손해가 있지만 중국에 있는 업체들도 손해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어떤 뭐 조치를 강구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쪽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들 정부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뭐 지금 이렇게 방역도 하지만 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훈이 그 현지 업체에서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매출이 50% 떨어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 예. 한국에서 발주하는 양이 좀 큽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큰 손인가요? 큰 손이죠. 예. 저희가 발주하는 게 많죠. 좀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이제 일을 하시는 이제 공장이나 뭐 그런 기업인들은 거의 뭐 7, 80%는 한국 오더가 많죠. 예. 아, 그러니까 중국 공장의 7, 80% 고객이 네. 한국이라는 이런 네, 말씀이신 맞아요. 거네요? 네. 실례지만 그 상훈이 회사에서 거래하는 중국 공장의 경우는 공장 몇 곳이, 여러 곳이 됩니까? 직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중국 내 직원들이. 뭐 한 공장당 뭐 40에서 50명 정도 예. 있는 데도 있고 한 200명 되는 데도 있고 공장이 한 뭐 10군데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 뭐 다 조금씩 다르죠. 예. 네. 그럼 폐업 위기에 놓였으면은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실직 네. 위기에 놓인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그래서, 예. 공장 직원들도 불만이나 좀 어려움이 상당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 자체로 이제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 이렇게 사실 이제 일을 해야지만 월급도 받고 예. 그쪽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중단시키니까 이렇게 가서는 자기네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봉쇄가 길게 가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중국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실제 중국을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입국 제한을 한 나라가 좀 여러 곳이 있는데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우리나라만 지금 대상으로 빗장을 걸어잠그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는 좀 약간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보복 정치식으로 좀 그렇게 하신 건데 예. 그거는 좀 서로 잘 탄력적으로 완화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상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외신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이제 보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입국 제한을 하고 코로나19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중국 현지인들의 불만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공장과 관련한 분들이 네. 뭐 공장주나 뭐 직원들이 한국의 그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서 혹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쪽은 오히려 요번에 이렇게 된 거는 저희 생각에는 예. 관광객들이 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오히려 기업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고 예. 이제 비자가 이렇게 중단되기 전에는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까지 중국이 많이 이렇게 코로나로 오염되지 않았다. 예. 우리나라랑 똑같이 한국이랑 똑같으니 들어와서 이제 무역 활동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관광 춘절이라고 해서 중국 구정 같은 설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그 코로나 걸리신 분이 많으니까 이런 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이런 무역이나 경제 활동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상훈님 끝으로요. 이제 그 대기업은 어느 정도 뭐 버틴다고 합니다만 네. 중소업체의 경우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큰 고비잖아요. 아, 네네. 만약에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혹시 뭐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장기화되면 뭐 예전과 똑같이 지금까지 3년간 했던 것 같이 뭐 이메일이나 뭐 위챗이나 뭐 화상 채팅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예. 매출은 계속 감소될 거다. 그다음에 진짜 폐업하는 분들도 많아질 거다. 특히 뭐 중소기업 분들은 뭐 대기업과는 달리 자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올해 대해서는 이제 경제가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부디 이 같은 조치가 좀 한시적이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힘내시고요. 네. 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의료무역업체 오정민 상무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